방송 안 하고 해야지. 어제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았어. 어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진짜. 독감 때문에 존나 힘들더라고.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이 쉬워 보이면 지읒니짜라고 있는 거다. 이 말 지렸습니다, 형님. 역발상을 생각하면 누군가 하는 일이 쉬운 쉽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3157 반갑다. 병신들 핸드폰도 없으면서. 야, 저기로 누가 하나 전화해봐라. 말티즈야. 네가 좀 해봐. 티즈야. 네. 마이크 좀 줄여라. 줄여. 귀차 통을 삶아 먹었나? 뭐 이렇게 소리가 커. 누가 해? 삶아 먹었으면 그러는데? 야, 남이 줄이는 게 낫냐? 네가 낮추는 게 낫냐?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계속 일해 왔는데 뭔 네가 뭔 상관인데? 벌써 다 줄였으니까 네가 줄여. 야, 이게 병신이야. 남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진짜 병신이지. 아니, 혼자 그런 거라니까. 나는 원래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개새끼야. 여태까지 잘 나고 있었는데 개새끼야. 제일 이기적인 새끼들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래충. 아니, 여기 다 야, 아무도 뭐라 안 해. 니도 지랄한 거야. 아, 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턱걸이 다 맞췄지. 전마 볼륨이 나만 큰 거야? 어쩌라고. 무슨 머갈 딱지야. 알았어. 알았어. 좌의정 우의정 치마폭에 둘러싸인 병신 새끼들아. 그건 니 아빠, 니네 아빠고 병신 새끼야. 어? 니네 아빠? 야, 그럼 패드립이잖아. 맞잖아, 병신아. 어쩌라고. 패드립은 하지 마라. 병신 알면서 왜 하기는 하는 거야? 아이, 그래도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왜 패드립을 치냐. 뭔 상관이야, 치마이 새끼야. 누군 말하고? 아, 병신 또 누구만 누가 있냐? 방수신 족같네. 말티즈가 했잖아, 방금. 멍겸이랑 말티즈랑 둘 다 뭐 패드립 쳤네. 아이,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네가 말해봐. 알았어. 네가 말해봐. 네가 토크 채워봐 그러면은. 아, 저 새끼 친구 없어. 나 무시해. 차단해야겠다. 무슨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 니네. 네가 먼저 치발 분들하겠잖아. 아니, 내가 아니 마이크 좀 줄이라고 한 거 잘못이야? 아니, 다 맞춰있는데 네가 갑자기 모난돌 새끼야. 툭 튀어나왔잖아 갑자기 네가. 아, 모난돌이 툭 튀어나왔다고? 그래. 그 말을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니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왕따시키는 것 같은데? 아, 저런 게 왜 태어나가지고 씨발. 내가 왜 태어났냐고? 참기름 발라줘 그 씨발 새끼. 와, 씨발 마이크 내리네 개새끼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반말방이잖아. 반말해라. 몇 살이야? 그래, 안녕. 넌 존댓말 써라. 아, 뭐라고? 넌 존댓말 써라. 넌 뭔데? 난 넌데. 아, 그니까 왜 존댓말 왜 써야 돼? 방제가 명시가 돼 있잖아. 그래, 반말방이잖아, 임마. 그래. 아, 그래? 아니, 방장이 방제를 이렇게 해놓고 존댓말 그래. 쓰길래. 우리 대도하는 완장질환이야, 디즈니. 맞긴 해. 대도 않는 완장질? 누가 있어? 방장이. 양지. 방장이 뭐 했는데? 아니, 방장이 반말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방제에 명시가 돼 있잖아. 그렇게 진짜 온다. 뭐라고? 먼저 화났어. 먼저 화났어. 뭐라는 거야, 쟤? 이렇게 혼자 화났냐고. 화났냐고? 뭐야, 시발년이 지. 아이, 개 같은 년이네. 바로 들어가죠. 다른만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서오고. 안녕하세요. 반말방 아니잖아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마산 또라이. 예, 저분 마이크 너무 크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요. 조금만 덮어줘요. 혹시 아기 돼지인가요? 예절하는 거의 뜻이? 아, 네네.
왜 애저 TV세요? 방송하세요? 아 그런 좀 지금 개인적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 제가 시비 걸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뜻을 얘기하고 막 이제 루즈하잖아요. 방이 어떤 그런 주제가. 예.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빠개시죠? 방장님이 방장입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방장님이 빠개는 거는 킹정이죠. 예. 네. 아니 방이 너무 조용한데 방장님? 아니 저희 원래 이런 방이에요. 뭐 원래 이런 방이에요. 본인의 부재시. 방 인원만 늘릴 줄 알지. 아무도 토크를 참여하지 않네. 닥쳐 닥. 나 닥치라고. 아... 닥쳐. 아니 닥치고 그럼 뭐 하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10명 아니, 넘는 아니, 방인데 계속 방인원만 계속 네가 늘리고 있지. 지금 뭐 진행을 안 하잖아. 어. 할 게 없네요. 네. 아 다들 이렇게 다들 고민하나 말씀.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이런 방은 사람만 많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봤을 땐 좀 쳐내는 게 어때요? 한 명 한 명 인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지. 다들 모여갖고 진행력이 좋으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아니, 게 좀 너무 참여를 늘리지 말고 쳐내시라고요. 어 닫어 방을 닫어 방장아. 하이요. 아 방을 아 방 비번 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인원수를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게 뭐야? 아무도 토크에 어떤 그런 거 거의 조이소급이네. 토크원에 들어와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첫 클래스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런 거야. 네. 참여만 하고 있고 청취자도 여기 명상방이거든요. 뭐라고? 네, 명상방이거든요. 지랄하지 마, 꺼져. 꺼져 그냥. 명상 놀자. 그래, 불을 방아버려. 네. 아, 방장님. 네. 진행 안 하세요? 아, 아니 왜 애저 TV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 존나 시끄러워서요. 아니 아니, 애저 TV가 시끄럽지. 아니 방장아, 내가 이 방에서 그래도 좀 뭔가 대화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방장아, 저번에 방장, 네가 안 하는 거를 내가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건데. 왜 그래? 애저 TV님이 잔소리가 좀 많긴 했어요. 아 이게 뭔 잔소리야? 아 저런 사람 제일 싫어. 토크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시비 걸려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새끼들. 시비? 진짜 방에서 제일 방에서 제일 필요치 않는 그런 인원이지. 다들 막 흥분하셨다 흥분하셨다 흥분하지 마. 지방방송 많이 한 것 같아. 지방방송 겁나 나오네. 아 이거 이게 답이 없네 방이. 아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아, 방들 너무 조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시끄러웠고 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저 TV는 혹시 유튜브나 아프리카 하시나요? 방송하시나요? 네네네. 지금 송출하고 계세요? 네. 나가주세요. 네가 나가세요. 싫어요. 네가 방장이 아니잖아요. 방송인 출입 금지라고 명시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 되세요? 에. 예? 이 방에 뭐 경비원 마냥 활동하세요? 돈 받으세요? 나가세요. 예? 아, 본인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구만. 괜히 사람한테 시비 걸라고 토크 하세요? 꺼지세요 그러면. 에. 예. 방장님. 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뭐 하는 방입니까? 뭐 너무 조용해 있어갖고. 그냥 아무 잡담 수다 떠는 방인데요. 아 그래요? 저분 초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분? 누구요? 애저 TV요? 왜 저를 추방해야 되는지 얘기해봐요. 아이디가 이상한데? 아이디가 뭐가 이상해요? 애저가 저 그 아니 본인 아이디가 본인 닉네임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새끼가 공듀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네카마세요? 그냥 허벅지 사이에다가 그냥 본인 고추 껴가지고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자 흉내내는 네가 더 변태 새끼 아니에요? 오. 네. 나가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아니 근데 왜 허벅지 사이에 꽃 시키고 왜 그러세요? 왜 애저 TV님 왜? 아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뒤에 TV 달렸다고 지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방송한다고 내보낼라 그러고 아니 개새끼들이 지들이 방을 파면 되잖아. 괜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 시비 걸고 왜 그러는 거지? 애저 TV님 한 남자 새끼들인가? 네네. 그 뭐야 링크 주실래요? 아 방송 링크요? 네. 싫어요. 못생겨지면 출입하면 안 돼요, 제 방송에. 예. 일단,
오랑우탄처럼 생기신 이제 그 여성분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근데 저분이 오랑우탄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시잖아요. 직감이죠, 직감.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 네. 치유치유님. 네? 그 인스타그램 하세요? 오랑우탄처럼 생겼어요. 안 들어갈래. 오케이, 봤죠? 봤죠? 바로 이거예요. 네.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일단 자신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자신을 꾸미는 여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인스타그램 하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한다 그러면은 아, 말 너무 많아 저분. 아, 그럼 네가 얘기하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애저 TV님. 맞아요. 아, 공주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아, 얘기해. 공주님 소리 커요. 그러세요. 방장님. 네. 방에 도움 안 되는 새끼 저 새끼 아니에요? 한숨이나 푹푹 쉬고. 맞아요. 좀 처지는데. 아, 뭔가 지가 말빨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말 가만히 있다가 말이 너무 많네 어쩌네 하면서. 아니 이거 방이 뭐라고 사람 깎아내리고.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저 봐 계속 이러잖아. 저거 저거 되게 듣기 싫어요. 똥 싸나? 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토크의 의지를 자꾸 지가 깎아먹지? 왜 그러세요? 왜 의욕 저하시키세요? 공듀님. 병신, 병신 새끼네. 애저 TV님, 근데 네네 그 말씀하시던 거 계속 해보세요. 아까 제가 토크하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쁜 분들도 분명히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얼평방이나 인스타그램 방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인스타그램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빠았다 거진. 왜냐면 사실 이제 젊은이들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SNS가 그런 건데 그런 걸 안 한다. 그럼 뭔가 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 더 다른 질문을 합니다. 화장품 본인이 쓰는 브랜드 다섯 가지만 대보세요. 세 가지만 대보세요. 말을 못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약간 외모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로 일단 유출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나름대로 좀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에이. 아, 방 빙신이다. 너도. 방이 진짜 빙신 같네요. 오빈님 안녕하세요. 너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토크온에서 왜 이렇게 대화들 안 하지? 병신 새끼들이. 다른 방 갈게요. 예. 아니 프란체스카는 그거잖아. 안녕하세요. 지붕뚫 고하이킥. 아니 프란체스카는 다르죠. 아 그거다. 그 옛날 거. 프란체스카. 예. 그 시트콤이 여러 가지겠죠. 뭐 지붕뚫 고하이킥. 그리고 맞아, 맞아. 프란체스카. 예. 뭐 프란체스카 거죠. 재밌었는데. 재미없던데요? 아, 난 알아. 프란체스카 아내다. 예? 안녕 프란체스카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녕 프란체스카 재미없다고요. 예, 재밌었던데 난. 뭐 어떤 게 재밌어요? 프란체스카. 재미없다니까요. 난 재밌었다니까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싸우지 마. 아, 예전에 전 재밌었다니까요. 아, 전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님이 재미없었던 거고 전 재밌었다니까요. 님이요? 예. 아, 예. 예. 전 님이 예. 아니. 아, 님이 재밌었던 거고. 아, 그니까, 예. 저는 재미없었다고요. 전 님이 재미가. 전 재미. 예, 알겠습니다. 님이 재밌었다고요. 아, 전 재미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님이 재밌었다고요. 님이는 재밌었는데, 전 재미없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존나 재밌던데. 아니, 뭐, 그러니까 뭐가 재밌다고요? 불법 체류자님, 님이는 네. 재밌었는데, 전 재미없었다고요. 늙은만 재밌다고요. 아, 존나 심하네. 말을 방관리 잘한다. 방관리 잘한다. 저 패드립 강태님. 예, 네. 구상룡님이 그래도 방관리 잘하시네. 아, 구상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삼룡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상룡이. 그러니까 엄삼룡이라고. 구상룡인데. 예, 알겠습니다. 엄삼룡 존나 오랜만에 들어. 엄삼룡을 알아요? 엄삼룡을 누가 몰라요? 엄삼룡 얘기 듣고 웃지? 나 기분 나쁘네. 제가 신입 BJ인데 엄삼룡님 존경하거든요. 아, 알았어요. 근데
팝이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대갈 단두형 약간 강낭콩 대갈이죠. 아 팥대갈이라 그래야 되나? 예 팥대갈이에요 팥대갈이. 너 엄상형님 애벌레 덩치, 모양이죠 머리가 덩치 크던데 어쩌라고요 보면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애저TV님 패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재미없어요 닥치세요 예. 재미없습니다 패면 어떡할 건데요? 패면 어떡할 건데요? 너무 노잼이에요 너무 노잼 아, 근데... 패면 어떡할 건데요? 예 가만히 계세요 좀 예. 쫄으셨네 아 아니 뭐 요, 오늘 토크온 방이 다 얼어붙었나 내 지금 얼어붙은 방, 게 아니라 이미 네 말을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예전에 매장님 방송까지 하시는데 이미 말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네 번째 방송 옮겨 다니고 있는데 다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이미 말을 안 한 거겠죠 제가 이번에 지금 들어오고 나서 제일 많이 했는데 이미 말을 안 해서 재미가 없는 거잖아 아 씨발 맞잖아요 왜 욕을 하세요 아 씨발 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시발 거리세요? 지금 따라한 건데요. 아 맞아요? 콩이 네. 아니라 곰 아니세요? 아닌데요. 생긴 건 곰같이 생겨가지고. 아 오징어니. 네. 괜히 오징어가 생겼네. 어줍잖게 찐따 새끼가 여자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콩을 갖다가 곰이라고 부르면서 존나 쪽팔린 거 알죠? 나가 죽으세요 그냥. 엮였네요. 나가 예. 죽으세요. 네 빨리 죽으러 가겠습니다. 뭐합니까? 네. 죽으러 가세요. 네네. 예. 네 나가세요. 네. 곰이래 비용신. 어우 재미없어 구상룡님 네네 구상룡이죠 상룡 왜 초대하셨어요? 왜 이렇게 씨발 집착을 하세요 상룡님 혀가 잘리셨어요? 예 구자철만 좀 약간 날뛸 사람이 필요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구상룡님이 이 방에 저 약간 좀 포켓몬 던져놓듯이 저 콤님이구나 네네 예 저랑 여성분 근데 괜찮은데 예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어허 욕하면. 어허 뭐래 병신이 아니 방장님 이거 아. 대화를 자꾸 맥을 끊는 새끼들 있어요 맥 커터니까요 예 아, 이런 애들 좀 별로 같은데 원래 애절 토크 많이 하셨나요? 왜 별론데요 아. 오빈이님 네네 오빈이님 씨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오빈이님 왜 이렇게 유쾌한 척 하려고 애를 쓰세요? 제가 언제 유쾌한 척 하려고 애를 썼죠? 저거 채팅 폰트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 귀를 쓰고 애를 쓰면서 말을 하세요. 폰트가 궁서면 유쾌한 거예요. 예? 아, 비웃음. 아, 소리 좀 줄이세요. 겁나 재미없네. 야, 개새끼야. 진짜 재미없다. 너무 재미가 없다. 아, 씨발. 아, 겁나 재미없네. 용신들만 모으라. 아, 너무 그러지 마. 아, 콤님. 씨발년 억템 부리지 마. 개새끼야. 콤님 혹시 저희 개새끼야. 소리 끌게요. 개병신.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새끼야. 소리 꺼야지. 씨발. 소리 꺼야지, 시발년. 소리 끄면 그만이야. 왜 소리 키면 질까봐요? 아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병신 같은 새끼랑. 예. 아 씨발. 재미도 아니 없고. 방장이 나보고 네. 중간에 나보고 콤님 좋은 만남 가능하세요? 이 지랄하는 것도 존나. 좋은 만남이요? 아, 존나 웃기네. 좋은 만남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어요? 아, 코님 좋은 만남 가능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좋은 만남이 뭐야? 어, 그냥 뭐 같이 술 먹고 이제 자취방 가가지고. 병신 지랄하고 있네, 아. 어, 왜 그러시죠, 애전님? 왜 애전님 껴주면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애전님 솔직히 합방 하자면 할 거잖아요. 이게 음성으로 불특정 다수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자 목소리 들린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개라서 내보내 방송 올리네 방 자꾸 늘리지 마 이 병신아 방장아 왜 방장한테 욕하세요 씨발놈아 몸무게 좀 늘리지 마시고 방 좀 늘리지 마세요 이 씨발년아 방 수준이 너무 낮다. 애저님한테 욕하면 애저님 멘탈이 방 수준이 너무 낮아 보니까 아 씨발. 애저님이 오신 다음부터 낮아졌어요. 너 나 때문이라고 해라 병신아. 님 때문이에요.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네. 야 방장이 야, 갑자기 여자 한 명 초대해가지고 갑자기 여자 한 명. 아 콤 병신 같은 년아. 아우 이 씨발 행정 걸레 같은 년아. 아 걸레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딱정 벌레요, 걸레가. 아, 딱정 벌레? 아, 좋대로 듣네요. 아니, 난 딱정 걸레라고 한 줄 알았어. 예. 네. 걸레라고 한 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방도 처음 망했네. 아, 거지 같네. 방을 몇 개를 돌아다녀야 되지?
아니 얘들이 막 다 시비 걸라고만 하지 뭐 딱히 뭐 저 그런 게 없네. 예, 조금만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오시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예제 TV야. 아 하이.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늘어나고 놀랐다. 방장아. 어. 말투 원래 그래? 어 나? 어 좀 너무 어눌한데. 아 씨발 나한테 그러냐? 아. 정신병 있는 분만. 아 나 이런 방 진짜 들어가기 싫었는데. 아 진짜 갈 방 뒤지겹다. 애들이 뭔가 더 얼어붙었어. 추워서 입 돌아갔나 봐. 말들 존나 못하고 막 가만히 있다 그냥 괜히 시비나 걸고 막 이러네. 뭐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 생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전 사실 방 제목 보고 들어올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네네 다른 방들이 너무 재미없었고 결국 최악으로 이제 왔는데 차악으로 왔는데 방에 막 욕짓거리 하면 미친놈들 말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 오히려. 네 여기는 진짜 병 걸리신 분들이요. 아 약간 좀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다 그러더라고. 그 정신병 그 의학 그 협회인가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 사회인들은 다 이런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저티. 네.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신병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거. 네 지금 다 우울증 관련해서 얘기 중이었거든요. 제가 저는 정신병은 없는데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 약간 이제 좀 말투도 좀 어눌하고 그랬었던 친구였는데 진짜 애는 착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슈퍼에서 파는 크림빵이라고 있어요. 크림빵. 네. 예, 그게 이제 키어 크 이렇게 림 해서 이제 옆으로 글씨 이렇게 약간 디자인적으로 해가지고. 크라이빠이라 그러더라. 크라이빠이. 크라이빠이라고 하면서 크림빵이라고 알려줬는데 계속 크라이빠이 이러는 거예요. 네네. 크라이빠이.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굉장히 좀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진짜 얘는 착했는데 혹시 근데 그거는 정신병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친구 약간.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 중학교 때 잘 해주지. 아. 예? 왜 괴롭혀요 얘를. 강예리님은 아까부터 전형적인 병신이네요 그냥. 아까 이거요 이거 이거거든요. 크라이빠이. 예.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아 뭔지 알아요. 알죠. 이거 네. 계속 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헷갈리진 않죠. 잘해줘요 그냥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아니 씨발놈들이 지랄병들 하네 미친 새끼들이. 티를 내 당황하게. 그러니까요. 엄청 당황했겠다 그 친구. 아 왜 갑자기 물타기 하지? 병신데. 저는요. 저는 중학교 때 좀 그렇게 좀 많이 아픈 친구 같은 짝꿍 돼서 맨날 아... 같이 놀고 얘기하고 갑자기 밥도 먹고. 아 씨발 새끼 닥쳐 좀. 아 왜 시끄러? 아 너 병신이야? 야 역시 애저 TV님 화청이 들리시나요? 아니 저 약 그게 아니죠. 분노조절 분노조절장이 있어. 착한 거 같아. 아 애전. 애저님도 정신병이 있으셨네. 아, 분조장이 좀 있어요. 근데 애저TV님 킹견이 앞에서 조절 잘 되지 않나요? 아 병신새끼 방송이 좀 그만해 씨발려나. 아 방송하시는 분이구나. 에이. 근데 왜 자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애저님. 아 자꾸 짜증나요. 미안합니다. 욕 안 할게요. 아니 저희도 주둥이가 지금 10개나 애저씨, 있는데 애저씨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알겠어요. 있어요. 욕 안 할게요. 애저씨 괜찮아요. 아, 저는 좀 궁금한 게 애저TV님이 방송을 하시는데 아 좀 닥쳐 씨발려나. 욕 안 하신다면서요. 왜 갑자기. 아니 요 아니 방송이 그만하라니까. 연병을 하고 뒤에 TV자 붙였다고. 원래 인천나라에서 하도 알아보니까 내가 이걸 봤건데 연병하고 티를 내네. 저도 아니, 새끼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없으면 방 진행이 안 되나? 아니 굴 저분이 계속 님 연급을 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했고요. 왜 말을 했는데. 약 처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이 하남자 새끼들아 얘기해. 나 얘기하라고. 네 욕 얘기하래요. 얘기하라면 잘 얘기를 안 해. 저는 좀 심리가 궁금한 게 이제 방송하시는 분 뒤따라오는 병신 새끼들 도대체 뭐 하는 새끼 할 게 없나?
아, 아 그런 얘기는 별로 이 방 돌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송 얘기 그만합시다. 팬심이죠, 팬심. 예. 팬심. 팬심. 애조스지. 아, 씨발 또 말만 좀 해요. 나 시끄러워. 좀 잘해 주지. 나가주면 안 돼요? 좀 잘해 주지. 예? 그니까 아까 그 크리미 빠이한테 좀 잘해주지라는 말을 아 크라이 빠이 그 친구요? 네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크림빵이라고 알려줬는데 자꾸 크라이 빠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해주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크레파스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문득 어느 날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제 그 친구와의 네.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났다.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해요. 그런 경계선 지능장애 친구들이. 왜냐면은 이게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어쨌건 그 국가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그 장애인도 아니고 딱 그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죠.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존나 힘들어요. 아. 아 야, 너무 저기하다. 저 새끼는 뭐 조커인가요? 시간 얘기 공감 못. 정신병 있어서 좀 얘기 좀 저는, 해주세요 저번에. 대전님 개인적으로 제가 제 손에 총이 있었으면 님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존나 애매해. 맞아 장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일반인으로도 살아가기 힘들고 예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애전님 예 정신병에 네. 왜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신병이 왜 걸린다? 네네.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폐라든지. 네네. 그런 주제로 이제 드라마. 그 새끼는 뭐 조커병 걸렸나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로. 방장님. 방장님 아래에 계세요. 방관리 안 해요? 안 하나 본인이 토크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방관리 할 게 아니라면 대화를 안 하시려고 지금 본인 스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방관리라도 해주세요. 예. 네. 자유예요 자유. 저분 약간 아서플렉이에요? 아 여기 민주주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 그 가만히 딱 소리를 좀 지르는 편이라고요? 네 원래 저분이 약간 아. 네네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 이상하신 분이 맞긴 해요 저분이. 아 그럼 약간 이상한데. 그 방장님이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이 방이 약간 정신병동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서로를 위로 해주고 네. 서로 자위 해주면서. 자위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강예린님 고생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약간 이런 걸 바라는 분위기 위로와 공감. 근데 저는 진짜 서거든요. 아 짜증난다 슬슬. 지금 호랑나비님 정신병을 왜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호랑나비님 지금 팜플렛 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약간 이런. 아 웃음을 못 참는 아서플렉병에 걸렸구나. 네 맞습니다. 뭐 무슨 병으로 좀 지정을 해야 되지? 무슨 병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웃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뜬금없는 타이밍에 웃고 조금은... 그러면은 그 영화 조커 봤잖아요. 영화 조커 보면은 네. 예. 그 좀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저 사회생활하면 제일 불쌍한 분들이 이제 좀 틱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그렇죠. 그래서 네. 나중에는 명함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저한테는 틱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뭐 욕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때 놀라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가 선진화가 될 아 진짜 나라, 예. 나라가 아니, 선진화가 아니. 될수록 아, 왜 강퇴하지? 이게 어떻게 장애인 비야? 나 그냥 소리 지른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죠? 아 방 너무 시끄럽다. 다른 방 가겠다. 아 모르겠어.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들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아 플리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방이다. 아이 안녕하세요 갱. 아씨.
장난이야. 야, 애들아,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있거든? 아, 쇼미충이, 쇼미충이 제일 문제야. 아니, 나 궁금한 게 애저 TV님. 아, 말 걸지 마세요. 아, 애저 TV님. 아주 수준 나는 사람한테 대화 안 해요. 아, 그게 아니라 나이가 몇인데 병신년아 뒤에다 소리 끊게요. 소리 끊은 그만이야. 아, 연예인 처음 보냐 이 병신 새끼야. 소리 끊은 그만이야. 좀 쇼미더머니에서 은디시티 부르면 떼창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재미없어. 병신 일패충 새끼야. 너도 소리 꺼줄게. 끄면 그만이야 개새끼들아. 그냥 쇼미 보다가 미쳐가지고 병신 얼굴 안 보니까 개침따 새끼가 뻐드렁이 드러내면서 갱갱갱 이러는 게 시발년이 재밌는 줄 아네. 개병신 새끼. 진정 좀 재밌어요. 아예. 아, 화가 이빨이 나셨어요. 아, 화 존나 나죠. 저런 병신 찐따 새끼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불특정 다수 있는 데서 현실이랑 너무 다르게 행동하니까. 현실에서 주목 못 받는 병신 새끼들이. 아, 왜 내려? 아, 개병신들아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이거 싸우는 방 아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아, 씨, 너무 시끄럽네. 아, 싸울게요. 미안합니다. 야, 금수 개껌도둑아. 아, 방장아. 아, 궁금한 게 있어. 갱 저 새끼 아, 내려라. 아, 아 진짜로. 내려요. 아 진짜. 알죠. TV야. 당에 맥도 없고 그냥. 아,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강서구님. 네 말씀하세요. 방금 패드립 쳤는데 안 내려요? 아, 저 누가 패드립 쳤죠? 갱이요. 갱이요. 갱님 패드립 치. 정확하게 누구 엄마라고 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개소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신발로. 누구 애미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방장... 엄마라고 했지. 누구 애미라고 하지 않았어? 방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저 건의를 하는 거고. 어, 네 엄마. 아 개새끼. 왜 강퇴를 안 하고 씨발년아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 새끼가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 방장 씨발년아. 아 근데 이게 정신 새끼네. 걸리지만 않으면 방장이 토크 나는 방장 새끼. 야 개새끼야. 지한테 시비 안 걸면은 아무 상관 없어. 지한테 시비 안 걸면은 그냥 구경꾼만 한 구경 존나 하다가 막상 지한테 뭐라 그러면은 개지랄 발광을 해. 역겨운 새끼들. 아, 그만 좀 싸우세요. 방을 관리하란 말이야 임마. 수준 존나 낮은 새끼야. 아, 그래도 이제 개병신 나갔으니까 그만 화내시죠. 알겠어요. 이제 그 방 좀 분위기를 좀 위해하는 애들 있으면 좀 내려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롤치 중이라 그건 좀 빡세요. 아 씨발. 진짜 싫다. 쳐 웃는 거 전형적인 잼민이 목소리. 치하하하 이렇게 싸대기 존나 때려버려. 제가 어떻게든 쪼개든 제가 님이 뭔 상관이에요. 갱갱갱. 아 나 씨 새끼들. 아 짜증난다. 방을 몇 번 옮겨다야 되는 거지? 두 사람 코트예요? 아니 기본적인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새끼들이 단 한 명이 없네 오늘 토크오네. 아,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아니 뭐 이렇게 미쳐가네. 왜 코트야? 뭐기새끼 아 꺼져 말걸지마. 뭐 어떡하라고 이 비용신아. 그래 천하가 이 방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저기가 있네. 수준이 있네. 꽃도 아닌데? 그냥 대화하는데 뭐 코트를 찾고 있어. 계속 꼬치꼬치거리고 있네 비용신. 꽃도 아니야 저 새끼. 꽃도 아, 아니야 알았다고 와 닥치라고 좀! 그래 좀 닥쳐. 야 근데 궁금한 게 수빈님 응디시티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수빈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아. 말을 안 하세요? 말 안 하시면 마이크 안 쓰시면 강퇴합니다. 강퇴할게요. 잘 가세요. 3 2 가버렸? 어 가버렸? 아, 죄송합니다. 저도 화를 잘 못 참아가지고. 아 그거 안 궁금해요. 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늘 몇 번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족같다. 한숨 좀 그만해요. 10분 이상 아, 돌아다닐 수 있는 방이 아니 10분 이상 방에서 머물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진짜 개병신들밖에 없네. 이해합니다. 아 개같네. 또 옮겨야 되네. 방장이 또 씨발 병신. 아니 저한테 무슨... 뭐라 하세요? 아니 롤토체스 하면서 토큰을 왜 하냐고 병신아. 아 심심하잖아요. 저 뭐 토큰 하면서 돈 버는 아, 게임에 거. 집중하면 되는데 왜 남이 대화하는 소리 들으려 그래. 아 방장님 유명한 새끼야. 그만 좀 웃으시면 안 돼요? 아 웃는 아 웃는 거 아니 아 좀 싸우지 좀 마 이 병신들아. 아 저한테 시비 걸잖아요 개병신. 아까 개병신이고 뭐고 좀 싸우지를 말라고. 아 존나 짜증나. 수컷 이 수컷 개새끼들아. 싸우지 말자 이제. 유사 수컷들아. 뭔 연병한다고 밖에서는 그냥 지들 성격 하나도 드러낼 수 없는 새끼들이. 얼굴 안 보이니까 익명성이 주어지면 이거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진짜로. 인정? 병신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을 자제를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 내가 꺼져 이 개새끼들아. 아 따뜻한 방. 아 강태생이 있었던 방이구나. 아무나 그래 아무나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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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그 반말하니. 아. 자, 이 방에 왔으면은. 머리 아파, 진짜 머리 아파. 이거. 아, 진짜. 약간 이거 코트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다. 소심하고. 그런 거 여러 명 있는 좀 그렇긴 한데. 안녕하세요. 제가 뭐.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깍두기 아, 뭐야? 진짜 개판이네 여기. 깍두기 야무지게 먹네. 저거 왜 8명을 했어요? 아우, 그냥 많으면 좋을 줄 알았지. 10명 안 한 게 다행이다. 잘해가지고. 식다남님. 어, 방금님. 아... 저 오늘 마음이 너무 상하네요. 아, 진짜. 자. 방장님. 아니, 이 방도 똑. 방장님. 여자를 중심으로 너무 들어. 방장님.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방관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방관리 맞습니다, 방장님. 네, 야, 빨리빨리 가게 강태 그냥 가.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라면 빠는 새끼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샅다남이에요, 샅다남. 싯다남인가 샅다남인가? 예, 전마 강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는데. 아유, 너무 재밌어. 아, 웃으면서 너스레 떨지 말고 라면 빠는 소리가 뭐가 재밌어, 이 병신 잼민이 같은 년아. 시발년아, 내보내라고 줘. 방관리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도 아니면데 왜 저런 새끼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해. 코쟁이 새끼.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좋아하겠네, 방장 병신년. 강태하라고. 코쟁이 새끼야. 또 노래방 그거 있지야. 그놈의 노래방 진짜. 오케이. 뭐야, 진짜 코트야? 아, 목소리만 들어도 딱 코트잖아요. 아이, 비슷한 사람이겠지. 진짜 코트야? 아, 진짜 코트겠어?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저 비행시 그 아, 말투만 들어도 알겠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볼 사람. 귀신 새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코트 새끼야, 코쟁이 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어. 코트 안 망했어요? 그거 뭐냐, 걔 뭐냐, 여자애 걔 때문에. 아니 안 망했어.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세상 돌아댕겨, 이 코트 새끼야. 코트 그 라면잘 존나 웃기던데. 그냥 올려주세요. 코트 라면잘 개웃기던데. 아, 비우기 같은 새끼 자꾸 왜 이렇게 어? 토크로 와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고 있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 근데 근데 진짜? 야, 오토바이 시동 걸고 지금부터 나가. 마이크에다 씨발 학생들에 달아놨나. 마이크 술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술 줄여다 마이크 자기가 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 니가 니가 마이크 최대 낮췄어요, 이 개명신년아. 알았어요. 그냥 잘라요, 장인 새끼들. 아, 싸우지 말아요. 방장님 혹시 래퍼 다민이셨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야 맞네 코트 지금 그거 하네. 야 코트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방금 지금 토크온 하고 있는데. 아, 맞네. 야 코트네. 누가 봐도 아닌데. 아니 지금 아 맞잖아. 아니 목소리만 말잖아. 목소리 맨날 코에서 나 형님 약간만 릴렉스.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올려봐요 저 사람 진짜 그래. 코트예요. 아 근데 뭐 코트라고 올려야 돼요? 그렇지 코트라고 왜 올려. 아 씨발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진짜로. 세상이랑 단절한 새끼들 밖에 없다. 아 진짜로 오늘 심하네. 아니 무슨 오늘 뭐 약간 모이는 그런 날인가 뭐 찐따 날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좀 시시콜콜한 주제이긴 한데 더 이상 돌아다닐 방이 없어서 차악으로 이 방을 택했거든요. 네네. 네 뭐 주제가 페미니즘인데 뭐 얘기해보시죠. 반장님 예전에 이거 근데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아니 와서 뭐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했는데 미안합니다. 얘기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던 말 계속 할게요. 차빙님 뭐 한없이 하시던 말씀 계속 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왜 계속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페미니즘이 필요 악이다 라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예.
아, 누가 페미니즘이 필요하기다라는 주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필요하기라는 게 아니라 남성 혐오라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기라 생각한다고. 아, 그냥 니를 혐오할게요, 병신 새끼야. 어, 그러니까 필요하기라. 어그로 존나 끄네. 아, 대표적인 근거를 대표적으로 그냥 밥 처먹고 할짓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방제복 해가지고 멍청. 아유, 개노잼 새끼. 딸배 공익제보 과연 괜찮은가? 어, 이거 주제 좋다. 오, 약간 그 딸배부터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딸배 헌터 아, 예, 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아, 반갑지 안 하네 또. 아, 병신방. 아, 저 TV님. 꺼져, 말 걸지 마. 병신 내렸고요. 일단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이게 괜찮고 말고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제보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을 위해서. 일단은 이게 이런 방제를 방장님께서 만드신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제 딸비헌터님께서 이런 그 이제 타겟으로 잡고 예 배달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위법을 저지르고 이런 분들을 갖다 국민신고로 신고를 해가지고 참교육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한단 말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이제 뭐 배달도 해야 되고 건수 여러 개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 일당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분이 자살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배달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봤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칼협. 누가 배달하라고 칼득을 협박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위법을 저지르는데 그거 전부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어느 정도의 위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근데 아라고 할 게 아니죠. 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를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네발이 운전자들 그러니까 뭐 저 차 운전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도로교통법상 그래서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끔 법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실선과 점선에서 이거 솔직히 도로에서 과속 한번 안 해보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진짜 100%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50km건 뭐 30km건 그 도로에서 지정돼 있는 속도를 위반하게 됐을 때 빨간불이 떠요, 내비에. 예. 근데 법적으로 일단 9km인가? 예. 9km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게 찍히면은 그건 이제 완전 불법인 거죠. 근데 어쨌건 과속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선에서 차선 이동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도로에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거는 기만이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반론해 주실 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베트남도 아니고 진짜 인도도 아니고 그렇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다수에 의한 그런 어떤 법치 체계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달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위험하게 운전하시고 인도로 다니시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위법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런 이미지가 쌓여가지고 딸배헌터라는 이제 그런 그 유튜버도 생기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익의 제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잘못한 건 없다고 봐요. 예. 혹시 그 전직 여기 이제 배달 하신 분 있다고 하시는데 반론을 한번 해주시겠나요? 근데 그것도 어쨌건, 아니, 누가, 그 결론은 그거예요. 누카렵이에요, 누카렵. 예. 누가 배달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진짜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굳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법을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누가 신고했다고 지랄병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배달할 때 빨리 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배민을 이용하거나 이런 배달 앱들을 이용할 때 기사분에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이제 뭐 문 앞에 놔주세요 라든지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위법 존나 해가지고 존나 신속하게 딸배 해주세요 화이팅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위법을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위험하게 갖다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빨리 많이 벌기 위해 그렇게 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본인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 그렇기 때문에 보셨다고 했죠. 유튜브. 네네네. 그분은 좀 너무 심하게 막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뭐 하루 종일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요.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딸배들이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뭐 신호위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죠. 가장 큰 거는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소음은 저도 인정. 이번에 소음 규제가 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법안인데 이게 동네에서 그 단기통 PCX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저 스쿠터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그 마우라 불법 머플러를 장착해 가지고 특유의 그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소리를 크게 하고 다니는 게 내가 도로 위에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륜차에 비해서 접지력도 안 좋고 사고 날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내서 내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머플러를 불법 머플러를 다 장착하고 다닌다라는 건데 어쨌건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딸비 헌터가 뭐가 너무합니까? 근데 아크라토믹 뭐 정품 이런 거 소리 들어봐도 네. 시끄럽긴 뭐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저 혼자 털어놨는데 이 방에 방청객 병신 씨발 이 시청자 같은 새끼들은 다 내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 토크력도 안 되고 방에 기여도도 없는 병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쳐 듣기만 하고. 아니 왜? 예? 이 아메바 같은 새끼들아 나가. 아니, 듣고 있었잖아요 병신 새끼야.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얘기해 보세요. 반박해 보세요. 못하죠? 뭐야 난 외강태. 아니 얘들이 오늘 진짜 말을 안 하네. 아 X대네 진짜로. 오늘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사람이 반갑습니다. 밑바닥이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밑바닥이면 그럴 수 있다고는 느끼는 저는 이제 안 할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방장님... 너무 제가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아, 네. 네. 그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솔직히 너무 괴롭거든요 요즘에. 그거밖에 생각 그 말 들은 이후로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숨기고 싶은 다른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이거에 뭐, 대해서는 좀 함구하는 그러면,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또 않을까요? 헤어지자고 하기엔 너무 제가 무섭고. 무슨 일 했나요 여자친구가? 예? 과거는 과거일 뿐 아닙니까? 뭔데요? 그 워킹 일은 아, 정확한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뭐 이제 그런 캐나다라든지 그런 데 갔다 온 그 저기 정확한 그, 일은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제가 무서워서. 네,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 익명성인 이곳에서 여기서 누가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튜브가 그걸 잡는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될 건 없죠. 얘기해 보세요. 아,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는데. 저요? 네. 저요? 엣젯TV님 마이크가 저 말이 잘 들리잖아요. 저 여성분 네 저 말 잘 들리죠? 아 네 저한테는 잘 들려요. 미남님이 잘 안 들리나봐요. 어, 저만 그런 건가? 아니요 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미남님 현재님이구나. 저도 현재. 아예 그냥 안 들리는데 엣젯TV님 거의 말이 제 거 어, 게이지 한번 이동해보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분한테? 현재님 네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들려요. 네, 미나님은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리세요? 전 잘 들리는데. 네. 어, 저는 에저TV님 말만 안 들려요. 일부러 저러네, 시발년 저거. 아, 일부러 저러네. 볼륨조절 빵 한번 보실래요? 소리 키워보세요. 네네, 전 잘 들리는데. 억울해. 일부러 저러는 거야. 잘 들리는데? 안 들린 척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혹시 콰광인가요, 콰광? 아니 근데 방장이 존나 아, 어느라고 아니 방장이 존나 어느라고 좀 병신 같은데 저런 새끼 여자친구 있을까? 내가 봤을 땐 그냥 왜 그러지? 할짓거리 없어갖고 그냥 잉여 시간 갔다가 아, 왜 이렇게 망상, 많이 먹어? 아, 망상으로 저지라라는 것 같은데 약간 판녀들 마냥 맞죠? 주작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불특정 다수한테 상담을 해 비용신이. 토론이라면 모르겠지만 맞잖아. 맞죠. 아 그리고 뭐 워킹 홀리데이로 뭐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근데 저 입장도 문제가 있는 게 아 제 입장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게 아 잘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그, 빨리. 방장님 말해 봐요. 아, 저도 솔직히 좀 괴롭거든요.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병신새끼 일부러 여자친구 직업이 뭔데? 일부러 저 새끼 컨셉 잡고 말 어눌하게 하면서 아, 진짜 사실은 그 제가 손으로 진짜로 사실은요. 병신새끼. 아유, 병신새끼. 아, 손으로 하는 그런 거에 좀 외국 그 사람들 아, 그거에 봤죠? 종사했었거든요. 그 진짜 5년 전에 뭐 블로우잡이? 네. 진짜요? 아, BJ. 진짜요? 네, 그걸 제가 작년에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는데요? 아, 근데 여성분 그 울리는 사람? 여성분 나갔나요? 아, 진짜 지린다 오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와, 진짜 토크력 딸린 애들 너무 많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편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뭐야, 이 짱깨. 정육점 사장님이 무슨 뉴스 프로그램 같은 거 틀어놨나봐요. 네네네, 자꾸 본. 제재 안 하시나요, 방장님? 덴마이카 반짝이! 예? 반짝이! 일본 천황폐하를 위하여 라고요? 천황폐하 반짝이! 요 반자이 반자이 덴노이카 반자이 반자이 마리상 아 마리상 마리니 아 방수 덴노이카 반자이.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저출산에다가 이제 인구수도 점점 감소되는데 이런 병신 잉여 인간들 유사 인류 이런 개새끼들을 왜 씨발 나와가지고 토크온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까? 욕하지 마.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진짜 뭐 인간 쓰레기 동물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늘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토크온이 너무 심각하네요. 아 시끄러워. 어쩌고 병신아. 어이 시끼요. 시끼요. 너네 나라를 떠나가. 너네 나라 여초하는 새끼들 그냥 둘이서 그냥 우리 심심한데 토크온이나 할까? 이 지랄에 거 방파 가지고 병신 같은 짓거리 하네.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니. 맞잖아. 빠빠빠. 여기 아. 여기 시끼. 시끼. 진짜. 아. 심각하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방을 잘 못 고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진짜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심각하네요. 물이 너무 안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줄여주세요. 네, 찌를게요. 찌렸습니다. 괜찮나요? 다 찌렸죠. 더 줄여요. 더 줄여. 아, 진짜 안 줄인 거 걸렸어요.